아유, 아유, 유아씨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 오늘 이제 너가 딱 첫 MC를 했잖아. 그래서 분명 우리 에이틴이들이 너의 그런 소감이 궁금할 텐데, 오늘 스페셜 MC를 맡은 소감. 나는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재밌었고, 나 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일단 생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많이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서. 근데 엄청 재밌었어요. 윤호가 근데 처음인데 되게 잘해가지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상이가 또 그 꿀팁을 줬잖아요. 그쵸.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와라. 그쵸. 그 꿀팁 그게 덕분에 진짜 꿀팁이에요.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네 더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쇼 시청해준 우리 모든 에이티니 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더쇼 플레이. 안녕. 안녕. 오늘은 M카운트다운 2주차 2주차입니다. 오! 와. 네, 오늘 한 명씩 포인트가 있네요. 그렇네요. 저는 머리에 이렇게 머플이라고 하죠. 네. 머리를 이렇게 한번 꾸며 봤습니다. 보라색 끈불이 있지. 머리를 꾸며. 저는 마술사 컨셉이고요. 네, 네. 보라 마술사. 네. 송아 형은요? 저는 오늘 이거 블러셔, 하트 블러셔. 얼굴했네. 얼굴. 네. 얼굴. 열. 사인. 민기는 할랄라네요. 민기는. 뭔가 성화 형 머리를 한번 깨물면 딸기 맛이 날 것 같아. 어제 브이라이브를 했는데 팬분들께서 손사탕 같다고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또 산이랑 있으니까 또 엄청. 브이라이브에서 이거 스포일러 했던데. 나랑 우영이 브이 라이브도 스포했던데. 너는 우영이랑 타협을 봐. 우영이가 말하고 갔어. 너 우영이랑 브이 라이브 해? 일요일에. 너보다 더 일찍 예약돼 있던 거야. 작년부터 예약된 거야. 또 서운해하는 민기 씨. 또 왜 서운해? 이걸 왜 서운해? 근데 별 어이가 없네. 이게 왜? 와, 너 진짜로. 이걸 왜 서운해하는 거야? 왜? 티는 어쩔 수 없어. 봐봐요. 리스도 같이 찍자 했고. 이렇게 님은 왜 저한테 같이 찍자고 안 하세요? 내가 같이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팬이랑 에이팅에 약속한 거예요, 우영이랑. 그래, 넌 그렇게 해. 나도 이제 너한테 그 정도 안 하면 돼. 그냥 여기서 윤호 씨 반응은?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네. 민기가 좀 지나치게 질투를 하는 게 경향이 있어요. 질투는 아니야. 질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서운한 거야?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우선시하는데 너는 나 도덕적 의리를 접었어. 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명 뭐를? 뭐를?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넌 나랑 함께 많이 하잖아. 많이 한다고 넌 지금 익숙함과 소중함을 버리는 거야? 뭔 소리야? 나는 우리 멤버를 다 소중해. ATG가 되게 쓰이라서. 우리 ATG를 위해서 브이라이브를 한다는 게 잘못인가요? 그는 그렇게 과자를 먹고 있다. 에이티니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니면 할 착장이 없어가지고 오늘 다 해봤어요. 귀여워요. 네. 또 성화 형이 저번에 브이라이브에서 제 생일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촬영 기준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는 이런 재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슬리퍼가? 아니, 그 옆에 있는 뭐라 해, 저거? 이거 블러셔? 블러셔가 되게 잘 어울려요. 오늘 또 잘 해보겠습니다. 안돼! 파이팅!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은 인기가요 막방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도 멤버들마다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보이시나요? 고양이가 됐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대기실 지나갈 때마다 빠른 차들로 지나가고 있는데 에이티즈 대기실 한번 염탐해 보겠습니다. 고고. 저기 오영 씨, 오늘 뭐예요? 부. 부. 이거 뭐야? 이 스마일 뭐야? 이건 내 점이랑 이은 거. 그러네. 이 뿌까머리는 뭔가요? 몬스터 주식회사 그 애기. 오늘 너무 이쁘다. 네? 오늘 나만의 엔딩 요정 정우영 한번 해주세요. 완벽하다. 완벽한 엔딩이다.
아쉽다. 종우 형이 엔딩 했어야 했는데. 이 윤호가 사과머리를 했을 때 그 아니 그 머리 뭐 했을 때 네. 무대하면 현타가 온대요. 왜죠?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우영 씨는 지금 우주에서 제일로 귀엽습니다. 그 고양이 귀 머리 안. 형이 얘기하니까 참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멤버들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과머리가 사과를 했네요. 사과머리. 사과머리를 했네요.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와, 생머리 하니까 더 괜찮네. 종호가 엔딩 요정이었었는데. 아, 우리 또 종호 인기가요에서 사과 쪼개는 엔딩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그 사과 쪼개는. 그러면 오늘은 종호 사과머리를 했으니까. 아, 저를 쪼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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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네. 선물이야? 아, 저번에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그 공약을 했거든요. 막방에 이제. 맞아, 여기서 했잖아요. 네. 누구는 이제 사과머리 하고 저는 리본을 달자고 이제 종호가 그래가지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칭찬합니다. 진짜 너무 창피한데 에이티니를 위해서라면 이 부릅쓰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에이티니를 위한 마음. 근데 형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요? 아, 저는 평범하죠. 뭐야 사나? 볼에 뭐야? 미야오. 별이가 왔어. 미야오. 별아, 너 남해 있던 거 아니었어? 미야오. 별 뚱냥이잖아. 별 뚱냥이 아니야? 뚱냥이잖아. 별이 도도해. 뭘 도도해? 내가 봤는데. 넌 별이 보고 섹시하다고 그랬잖아. 아, 섹시한데 뚱냥이야. 야, 둘이 투샷 대박이다. 뚱냥이야. 너가 지금... 뚱냥이지. 별이 안 하면 어떻게 된줄 알아? 별이 나, 너 나 안아봐 뒤에서. 아. 진짜 이래. 별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사실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씨가 엔딩 요정 같거든요. 아닌데요? 맞거든요. 윤호예요. 엔딩 아 엔딩 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에이틴을 위한. 보세요? 아 최고다. 최고예요? 어. 아 아쉽다. 나만의 엔딩 요정. 형. 오케이. 어? 이렇게 착한 척해요.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한 겁니다. 거짓말 지우고 아까 일로 와. 일로 와 박수만 일로 와. 아니 아까 송호 형이 시작할 때 되게 재밌게 시작했잖아요. 완전 별이가 여기 이랬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저 이렇게 툭툭 차면서 야 찍어. 내가 언제 널 차. 야 찍어 이랬어요. 진짜로. 여러분 박성화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서열 꼴찌는 뻥입니다. 이상해요. 어 이상해 진짜 잘 나와. 어 잘 나와? 어. 나 찍고 있는 거 맞죠? 여상 씨,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볼에 뭘 하셨네요. 아 그렇죠. 잠깐만, 하트가 깨져 있는데? 네? 하트가 깨져 있는데? 왜 깨져 있는 줄 알아요? 왜? 에이트니가 이미 제 마음에 화살을 쏴. 아,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그런 깊은 뜻. 제가 봤을 때 여상 씨, 네. 오늘 엔딩 요정은 여상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 마음속 엔딩 요정은 여상 씨입니다. 티니들을 위한 엔딩 포즈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거 해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네, 네. 그 여상이가 이렇게 샤인 할 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약간 특유의 눈웃음과 함께. We shine like eternal sunshine.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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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하자. 사진 찍는 거? 자, 어떻게 찍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올라가면 안 돼? 아, 좋다, 좋다. 찢었다. 찢었습니다. 어. 네, 치즈는 찢어 먹어야죠. 찍어보니 내 분량이 없어서 내가 나를 찍은. 아하. 넘게 나왔어. 어, 고양이 두 마리. 치즈 아니면 두 마리. 손 하나씩 키즈 해가지고 키즈. 순둥이 생긴 야옹이, 조금 사납게 생긴 야옹이, 네, 맹맹하게 생긴 야옹이. 무슨 맹맹하게 생겼어 내가. 너 좀 맹맹하게 생겼긴 해. 사랑스러운 고양이, 사나운 고양이, 맹맹하게 생긴 고양이. 부. 너 부 알아? 어? 몬스터 아, 너 닮은 캐릭터? 몬스터 주식회사 알기 알아? 몬스터 주식회사 나 왜 자꾸 나 빼? 너? 아, 너는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아, 왜? 얘가 자꾸 아! 왜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오늘 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해봐. 잘못한 거 뭔데? 아, 나 너한테 항상 잘못해서. 난 아무렇지 않은데? 그거 인정. 항상 아, 울지 마. ATJ의 일상.
아, 너 여기 형이 왜 빠지는데? 나는 저 멀리 잘 여기야. 나 너 울 때 한다고 처음 봤는데. 울 때 섹시해. 섹시해. 아예. 울 때 섹시해. 형 여기 앉아. 앉아. 일로 와. 우영 너가 들어. 세 명 다 나오게. 그렇지. 빨리 거치. 뭐야? 쟤 뭐야? 얘가 뭐야? 거치. 얘가 뭐야? 뭐야? 갑자기. 저희는. 야, 얘 클라저 내줘. 이게 뭐야? 망했어. 형이 돌려도 내 명이야. 어? 뭐야? 누구야? 이랬는데. 하나, 둘, 셋. 양호가 끝낼까요? 오케이. 화이팅. 하나, 둘, 셋. 뿌! 맞아요? 좀 할 때는 맞춰라. 난 양호는 아니야. 자, 어? 다시, 다시. 알았어. 그럼 각자의 포즈로. 그래? 하나, 둘, 셋. 뿌! 하나, 둘, 셋. 네. 사실 윤호 씨 주인공은 윤호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 모든 건 빌드업이었습니다. 다른 멤버들한테 똑같은 멘트 한 거 아니죠? 네. 네. 윤호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오늘, 엔딩 있나요? 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제가 또 포인트가 하트다 보니까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트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딩도 약간. 하트로 할 수 있는 건 각양각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재 아이돌 나오나요? 또 천재 아이돌 하면 무천! 무천! 스파클링 있고 스파클링 이전에 트로피컬 보이즈가 있죠. 트로피컬 보이즈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또 트로피컬 보이즈 할 때 색깔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색깔로 머리를 했다는 점. 진짜로? 그 트로피컬 보이즈 누가 만들어준 거지?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만들었어. 내가? 우리가 트로피컬 보이즈예요 했잖아. 아니야, 그 내가 로그에 올린 거잖아. 그거 너가 우리 춤추는 것만 찍어줬어. 말 안 하는 건 안 나갔어. 그 내 로그에 올라갔어. 확실해? 오, 진짜야. 이거 원래 맨 처음에 성화만 찍으려다가 산이 나오고 윤호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춤추는 것만 좀 찍었잖아. 춤추는 거 찍는데 트로피컬 보이즈는 우리가 만든 거야. 아니, 그 그러니까 트로피컬 팩트 체크 이거 이따 들어갈 거야. 아마 로그 트로피칼 보이즈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셋이 앉아있는 거 찍어줘. 그러니까. 다들 머리만 모아. 이렇게 다 헤어 안할 정도로만. 더 내가 블루라문에이드였는데 더부터 하나 둘셋 고기 들어. 아니 다시 아니, 하나 둘셋 돌아온 나. 아, 이렇게 된 거야? 응 맞아 이렇게 찍는 거. 다시 오케이. 셋 다시스러운 트로피칼 보이즈. 진짜 정한 색깔대로 네. 그러니까 약간 네. 그때 우리가 들고 있던 음료 그 선글라스 때문에 아. 할 거야? 내가 블루레모네이드였어. 아, 대박이다. 내가 뭐였지? 핑크였던 거. 내가 핑크였던 거. 아니야 너 노란. 아니 이 형이 핑크색이었어. 형이 핑크였어? 그래? 몰라 나 핑크야. 넌 줌 땡겨도 잘생겼다. 나는? 넌 잠깐 좀 나가 있어봐. 산아, 산이 잘생겼어. 산아, 산아, 아니 앞에 보지 마, 옆에 봐. 그렇지, 어 이게 잘생겼어. 나는. 성화 형은, 아니 왜? 성화 형은 정면 보고 오른쪽 봐봐, 왼쪽 봐봐, 다 잘생겼어. 고마워. 산이는, 아니 정면 보지 마, 그렇지. 그쪽 보고 얘기. 앞으로 애티에 얘기할 때도 애티. 오늘도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잘. 아 장난. 아니 산이 팬사를 할 때. 항상 하는 그 특유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 보여주세요. 이렇게 허리 쫙 펴고 어? 항상. 아니 근데 요즘 안 봤나 본데? 근데 여기서 고개 감변. 안녕하세요 유진이. 아 좀 이렇게 좀 몸 뒤로 가야 돼. 요새 형사랑 보시면 요즘은 허리가 굽어 있어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요새는 삼각대가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괜히 이렇게 돼. 삼각대 이렇게 잡게 돼 이렇게. 아 맞아. 걔 우리 이어폰 이렇게.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들려. 내 눈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아니야 그러다 안녕 이렇게. 근데 갑자기 앞으로 가시면 놀라셔. 어? 놀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쌈 잘하냐. 아무튼 오늘 하루도 트로피칼 보이즈의 대기실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우리 첫 데뷔 무대 파이팅하자고. 근데 우리 리더가 누구였지? 나야. 뭔 소리야? 너무 빠져. 내가 만들어줬잖아.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재기 형. 스파클링은 누가 리더야? 수성아 형. 아니야. 민수. 아니, 형이 민수. 아, 민수가 리더잖아. 세영인데. 아, 형 세영이 아니야. 너 일로 와. 아니야. 자, 난 다 알아. 네. 유진이. 혁이. 민수.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처음 맞췄네. 세영이. 맞아. 어. 우리는 그냥 어, 방금 너라 그랬어. 방금 너라 그랬어. 이 트로피카 보이즈는 정답이야. 갑자기 세계관 만드네. 트로피카 보이즈의 포지션. 아. 산이 잘 만드는데 내가 층이 자꾸 나네.
어... 나 먼저 해줘, 나 먼저 해줘. 아니 너 조용히. 끼 담당 이떡 요정. 메인 비주얼. 뭐지 얘? 퍼포먼스. 나 알았어 알았어. 네 여기는 인기가요. 네 지금부터 스파클링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트로피컬 보이즈. 네 스파클링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아 트로피컬 보이즈라고요? 트로피컬 보이즈. 네 안녕하세요. 네. 뭐야 네. 아 이거 하려고. 아니 오늘 포인트 메이크업 소개시켜주세요. 포인트 메이크. 일단 성화 씨부터. 저는 일단 귀에 포인트를 줬고. 아 귀여워. 제가 사실 고양인데 귀를 숨기고 있다가. 아 까꿍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이노 씨는? 저는 이제 하트 스티커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 하트. 이 무결점 미모에 혹시 잠깐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좀 약간 이쪽 봐주시면 하트. 뿅. 아, 귀여워요. 어 여기 이 친구 이제 이만큼 디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놀라. 아니 아니 알았어. 어 주먹 주먹. 너.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산이 씨, 산이 씨의 포인트 메이크업 무엇일까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저는 이 고양이 귀. 어 깜짝아. 그 오늘 의상 포인트 성화 씨부터. 아 지금 안 물어봤는데 그. 아 고양이 그 아 수염 맞잖아요. 고양이 수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하나 둘 셋. 고양이 수염은 유전자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서스펜. 오, 예. 우리 이노 씨. 네, 이노 씨는 또 키가 크시잖아요. 네. 어. 이거 등산이 뭘 좀 안 해. 아이고 있지. 내가 모자. 어, 자 산이 씨. 자, 어 구두 쫙 올라와서 산이 씨. 어 안에 빨간색 가디건을 포인트 하고 쭉 올라와서. 어 깜짝 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중입니다. 저는 이제 인기가요 막방. 오늘 이제 이터널 선샤인도 막방 날이 됐고요. 재밌는 활동이었고 이렇게 또 자유롭게 무대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이번 피버 파트 3 활동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더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 비활동기 동안 뭔가 아쉬움보다 다음에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이번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티님 사랑해요. 빡빡 축하합니다. 빡빡 축하합니다. 그 제로피어 파트 3 이렇게 또 세 번째 여정까지 에이티니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땠나요 이번 활동? 아 이번 활동 너무 제가 컬러감이 다른 타이틀곡 두 개로 이번에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에이티니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에이티니 분들에게 보여드린 모습이 너무 많아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되게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에이틴 덕분에 저희가 시간도 정말 빨리 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데자보 이터널 선샤인까지 응원해 주셔서 우리 에이틴이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언제 이렇게 파격적인 컨셉 해보겠습니까? 아 파격적인 저희한테 엄청 파격적인 컨셉이거든요. 저는 데자부가 파격적인 줄 알았는데 이터널 선샤인이 그렇게 파격적인 컨셉인지 몰랐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오늘 카메라 감독님 깜짝 놀라면서 가셨어요. 네. 에이티즈 아닌 줄 알았죠. 네. 또 마지막에서 또 저희가 또 최고의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네, 아! 기억이 한 가지 있네요. 저희 8명이서 이렇게 또 활동을 오랜만에 시작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또 더 멋있어지는 모습으로 좀 더 그 사이에 또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에이티니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고마워! 땡큐! 땡큐! 오케이! 땡큐! 4달러!